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망분리 정책이 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유능한 개발자들이 타기업군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금융망분리 정책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날 토론회의 시작을 연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금융망분리 원칙 중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가 단순히 보면 안전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 회사들이 처한 입장이나 상황 그리고 기술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등 이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업무용 PC의 사용의 경우에도 논리적 망분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 업계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논리적 망분리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설정 등을 통해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보안 등 망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금융보안, 망분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나 점금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규정 중심의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좀 시급히 마련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규제 개선 이런 거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조금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리적 망분리 자체가 어떤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최근에 호주 NAB라든지 클라우드 통한 논리적 망분리 이런 것도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걸 좀 참고해서 좀 현실에 맞게 좀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원 한국 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망분리 규제가 반드시 나쁘지 않다면서도 강력한 규제일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재 기술 수준에 맞게 현실성 있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규제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단계적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 업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분리 규제로 인한 핀테크 개발자들의 어려움과 함께 금융 개발자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